찍힘 거의 없어요, 진짜. 진짜 예쁘다. 뭔가 쿨톤이라고 회색기 많은 걸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짠. 자, 이렇게. 제가 오늘 총 12시간 정도 마스크를 낀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밀크캣입니다. 오늘은 겟 레디미 영상인데 요즘 마스크 프로프라에서 마스크를 써도 오래 견디는 그런 제품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새로 산 쿠션 립 쓰면서 이따 브이로그로 지속력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아마 오늘 10시간 정도 지속력 보여드릴 것 같아요. 아니면 12시간. 먼저 첫 번째 베이스는 요건데요. 이번에 클레오에서 킬커버 파운데이션 쿠션 올 뉴 컬러가 나왔죠. 저는 밝은 피부가 아니기 때문에 23호 진저를 골랐어요. 요게 그렇게 광고에서 막 핸드폰에 이게 찍어도 안 묻고 이렇다라고 자체적인 실험 그걸 해놨는데 어떨지 제 핸드폰에도 오늘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필름에 화장품이 안 묻는 필름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핸드폰? 그건가 싶기도 하고 해서 저는 그냥 보통이거든요. 이걸로 한번 실험해 볼게요. 저는 피부가 얇아서 잘 무너져가지고 쿠션을 잘 안 좋아하는데 일단 퍼프는 아주 마음에 들고요. 오, 일단 컬러는 아주 좋네요. 제가 정확히는 22호거든요. 23호는 조금 어둡고 21호는 밝고 뭐 이런 피부인데 딱 22랑 3호 그 사이에 딱 나온 느낌이에요. 일단 밀착력은 아주 우수합니다. 이렇게 반만 와우 발라봤는데 보이죠? 제 이 홍조랑 잡티를 이렇게 싹 가렸습니다. 와, 대박이다. 되게 세미 매트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분명 되게 워터리하고 촉촉했는데 찍힘 거의 없어요, 진짜. 대박인데? 일단 이렇게 두드려 놓고 살짝 말린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찍어 볼게요. 찍은 거 보이죠? 뿅! 오! 자, 아예 안 찍히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찍히긴 찍혀요. 기존에 쓰던 다른 쿠션들 되게 촉촉한 애들하고 비교하면은 엄청 안 찍히는 편이고 찍어도 지금 잘 남아있지만 좀 보정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결과적으로 안 찍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물론 이건 피부마다 약간 상이할 수 있어요. 저는 피부가 하도 얇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보정하고 바르고 올게요. 클리오 일단 지금까지 마음에 듭니다. 다음은 아이브로우인데 이거는 제가 거의 요 한 달간 써보고 제가 써본 아이브로우들 중에서 제일 오래 유지돼서 이거를 써보도록 할 건데 세븐윙스의 아이브로우예요. 이거를 하고 운동을 하는데도 막 이제 얼굴도 막 힘들면 막 땅바닥에 비비고 막 이러잖아요. 너무 막 지쳐있으면. 그런데도 유지가 거의 90%는 돼 있어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아, 이게 좋은 게 앞에는 펜슬이고 뒤에는 스크류 브러쉬고 이 가운데는 요 쿠션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취향에 맞게 다 하면 돼서 굉장히 편해요. 일단 블렌딩이 엄청 잘 되고 발색도 잘 돼요. 이게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짠! 이렇게 눈썹도 그리고 왔습니다. 다음은 아이섀도우입니다. 제가 올리브영 세 군데를 돌아서 겨우 산 3CE 멀티 아이 컬러 팔레트 요 제품인데요. 이게 요번에 웜톤 쿨톤에서 쿨톤이 쓰기 좋게 나온 팔레트인데 일단 케이스 이 은은한 핑크빛 도는 거 너무 이쁘고요. 안에 구성이 너무 뛰어나요. 명도랑 채도를 둘 다 굉장히 잘 잡았습니다. 이거 쿨톤이라고 회색기 많은 걸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건 저희 룩스 컬러 오시면 제가 다 설명해 드리는데 아무튼 그래서 요건 너무 잘 나왔어요. 요 색을 사용해서 베이스를 발라줄게요. 오, 이거 진짜 되게 잘 발려진다. 어우, 너무 예쁜데? 은은한 핑크 베이지 컬러예요. 진짜 잘 나왔다. 핑크기가 엄청 심하게 나온 그런 베이지가 아니어서 이 쿨톤 분들이 단독으로 바르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우, 진짜 색깔 너무 잘 나왔다. 이게 보이는 거랑 발색이랑 같이 잘 나오게 만들기 되게 힘들거든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요 핑크 컬러를 좀 언더에 발라서 일부러 좀 운 것 같은 느낌 내볼게요. 가운데 위주로. 이거 뭐야? 이거 핑크기 엄청 은은한데? 보이는 거랑 다르게 과하게 발색이 안 올라오네요. 최대한 많은 색을 써보고 싶으니까 눈두덩에는 얘를 올려서 음영 넣어볼게요. 글리터가 조금 들어가 있는데 너무 예쁘다. 얘는 조금 회색기가 도네요. 옆에 핑크랑 같이 섞어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진짜 예쁘게 들어간다. 보는 것도 예쁜데 이거 진짜 이건 써봐야 돼. 야, 3CE 진짜 잘 만들었다. 근데 3CE 팔레트들이 다 구성이 좋아요. 제가 이렇게 너무 마음에 든다를 연속해서 외치는 거면은 진짜 정말 좋은 거거든요. 웜톤 팔레트도 구성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살짝 노란기가 예쁘게 돌게 나와가지고
저는 쿨톤이라서 그건 구매를 안 했는데 이거는 요번 거 믿고 사셔도 될것 같아요. 오히려 이번에 오버테이크나 약간 비치 뭐지 하여튼 기존 거를 조금 이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발색이 진해서. 근데 얘는 연해서 초보자분들도 금방금방 잘 쓰실 것 같아요. 자, 라스트 섀도우 하기 전에 아이라인 먼저인 거 아시죠? 이번에 제가 오프라에서 아이라인을 새로 사봤거든요. 펜슬 아이라이너예요. 우리나라는 이런 펜슬 아이라이너 약간 많이 안 쓰는 추세죠. 아래 속눈썹 뿌리 부분에 발라줍니다. 근데 이게 엄청 부드럽게 그려지는 건 아니에요. 조금 살이 아파요, 지금. 약간 젤 아이라인 펜슬 같은 거, 뭐 릴바레나 클리오들 거 그런 게 조금 더 좋아서 살짝 저한테 좀 딱딱해요. 자연스럽긴 하다. 약간 어두운 섀도우로 아이라인 또렷이 그린 그런 느낌 정도? 찍 그리기 힘들고 약간 저는 촘촘촘 점 찍듯이 그려야 돼요. 이렇게 오프라 아이라이너로 아이라인도 그려봤고요. 얇은 브러쉬로 제일 어두운 거를 사용해서 아이라인을 커버하면서 블렌딩해주면은 화장이 오래 유지된답니다. 아 근데 요거 되게 잘했다. 어두운 섀도우가 좀 딱딱해요. 일부러 초보자들도 쓰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너무 어두운 섀도우가 잘 덜어지면 양 조절하기 힘들어하니까 머리 잘 썼다. 진짜 쉐이드가 다 너무 잘 만들었다. 가루날림 지금 떨어지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어두운 글리터를 와 이건 되게 잘 떨어진다. 조금씩 덜으세요. 손가락으로 덜어서 눈두덩에 눌러서 레이어링하면서 발라줍니다. 오! 진짜 가려운데? 이게 얼마나 가려나? 그리고 진짜 잘 떨어지니까 조금씩 바르세요. 일부러 얘는 또 밀착력을 착 높이기 위해서 가볍게 만든 것 같은데 색상이나 발림성이나 이런 거는 아주 마음에 드는데 양 조절 잘못하면 난리 날수 있는 그런 질감이니까 절대 많이 덜어서 바르지 마세요. 어우, 너무 예쁜데? 언더는 요 밝은 색을 덜어가지고 이 앞부분 쪽에 발라줍니다. 저는 요거 화홍 붓 1호인가를 씁니다. 1호. 요 애들이 땅땅해가지고 펄 하나하나 잘 잡아서 발라주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면봉보단 요거 쓰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다채로웠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단순해요. 그래서 그 점이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생각보다 가루날림도 엄청 있는 게 아니었고 그러니까 딱 눈에 올릴 정도로만 잘 올라오고 블렌딩 너무 잘 되고요. 발색도 딱 제가 원하는 정도로까지 조절이 굉장히 쉽게 돼서 이번 이 3C 팔레트 너무 잘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마스카라는 롬앤 이번에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롱래쉬를 사봤습니다. 먼저 뷰러로 속눈썹 짱짱하게 올려주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마스카라 지속력, 컬링, 유지, 안 번짐 다 괜찮다 생각하는 거는 에스쁘아 하나였는데 그걸 이길 게 없더라고요, 저한테는. 많은 분들도 막 그거 진짜 좋다고 인정하셨는데 진짜 좋거든요. 요건 어떨지 봅시다. 이렇게 우리 동양인 눈에 바르기 쉽게 생겼고 일단 컬링 유지력 좋은데? 롱래쉬인데도 이름답게 깔끔하게 발리는 편이에요. 풍성해지는 느낌은 없어요. 깔끔 정도? 위에는 투콧, 언더도 발랐던데, 와, 진짜 잘 발라지는데요? 두번더 바르니까 조금 더 풍성해졌어요.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바르는 동안 처짐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고요. 풍성해지는 거는 두 번부터 바르니까 이렇게 풍성해지고 눈도 훨씬 화려하고 커 보이죠? 컬링 굉장히 잘돼 있는 거 보이죠? 그죠? 근데 그런데 이게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립인데요. 이것도 제가 오프라에서 구매를 한 건데 색깔도 진짜 많으니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많은데 다만 오프라도 역시 외국인 브랜드이다 보니까 우리보다는 흑인 쿨톤이나 백인 쿨톤한테 더잘 맞는 컬러도 있어서 조심해서 사야 돼서 저는 레드 계열로 구매하시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중에서 저는 오늘 얼티메이트 레드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면봉이 무조건 필요해요. 조금씩 발라야 돼요. 이렇게 발라서 면봉이 붓이다 생각하고 빠르게 펴바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얼티메이트 레드 절대 웜톤 레드 아니에요. 이렇게 보이죠? 푸른빛 도는 거. 이렇게 쿨톤 핑키시한 레드로 바뀝니다. 약간 오프라 립들은 립 발색이 다 실제랑 달라요. 그래서 그 점이 좀 상세 페이지가 진짜 아쉽더라고요. 연하게 발랐고 양쪽에 한번더 바르면은 가장 경계선 블렌딩 그리고 이게 되게 매트해져서 빠르게 발라야 되는데 이 매트가 옛날에 카일리 립 같이 너무 막줄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루뷰 정도
그래서 입술 각질이 많으신 분들 립밤을 바르면 좋지만 그런 지속력은 떨어져서 입술 케어 아무튼 잘하고 하시는 걸 추천하는데 그라데이션도 너무 잘 되고 잘 발라졌죠. 이게 보세요. 손등에 진하죠 지금. 짠. 없어. 이게 진짜 짠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는 바르고 밥을 먹어도 그대로 거의 유지가 돼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 끝. 디테일 샷은 이와 같습니다. 아이 메이크업, 피부, 립. 자, 그러면은 시간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마스크에는 또 이 베이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일단 회사에 와서 보는데 마스크에 거의 안 묻었거든요. 보이죠? 제가 이 마스크가 조금 짱짱해서 여기가 다 닿는 마스크예요. 근데 진짜 거의 안 묻었는데? 일단 마스카라 아주 잘 견디고 있습니다. 일단 강의를 하고 나서는 말 많이 하고 이제 중간중간 커피도 마시거든요. 물론 마스크 잠깐 내려고 그때 어떻게 되나 볼게요. 메이크업을 한 지 지금 9시 반에 했으니까 약 6시간 정도 지났거든요. 지금 수업이 끝나고 왔는데 일단 마스크에는 이 정도로 묻기는 묻었어요. 아예 안 묻지는 않았죠. 보다시피 립도 어느 정도 묻고 했는데 그 피부가 지금 보기에 그렇게 좋진 않아요. 모공 끼임도 살짝 보이고 홍조도 보이고 잡티도 지금 조금 더 잘 보이고 무엇보다 이쪽에 모공 끼임이 조금 심합니다. 약간 직업이 저같이 마스크를 낀 상태로 오랫동안 얘기를 해야 되시는 분들은 마스크에서 계속 우리 말하면서 더는 그 수분과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모공 끼임이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수정 화장을 하고 다시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수정 화장을 립도 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는 일단 요 일회용 마스크에서는 6시간 동안 말을 하고 뭐하고 했을 때 약간 무너짐이 좀 있었는데 그런데 요 방수천 마스크 이제 이게 방수천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걸로 말하면 되게 숨쉬기 힘들거든요. 제가 오늘 실내 생활을 6시간 동안 이걸 끼고 하면서 요거에는 어떻게 될 건지 그것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 무너지는 게 마스크 탓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테스트를 원하시면은 지금 블랙이죠. 여기다가 마스크 끼고 거기서 클리오에서 광고했던 것 같이 볼 누르고 빼면 그래도 살짝 묻어남 있는 건 보이시죠? 묻어남이 아주 없진 않지만 좀 있습니다. 좀 코도 묻어났고 근데 다른 쿠션보다는 확실히 적어요. 묻어난 게. 그래도 이제 이걸 끼고 6시간 동안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나머지 6시간 동안 실내에서 제가 오늘 총 12시간 정도 마스크를 낀 거잖아요. 하루에 12시간을 마스크를 끼는 건 정말 너무 힘든 일이네요. 피부가 일단 좀 아파요. 이제 마스크를 벗어볼게요. 어떨려나? 일단 살짝 기름은 꼈고요. 이 정도로 안 묻진 않습니다, 여러분. 묻어요. 보이죠? 코 부분 특히나 묻고 묻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말을 거의 안 하고 그냥 착용만 하고 있었는데도 이 정도 묻기는 묻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물리적인 게 당연히 들어가는데. 근데 혹시나 했어. 막 핸드폰에 안 찍히고 이래서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야. 볼 부분? 약간 여기 지워진 쪽에는 예쁘게 안 무너져. 약간 얼룩덜룩하게 지워진 거 보이고 아까 마스크랑 다르게 방수 마스크에서는 모공 끼임이 거의 보이지 않고요. 턱 부분도 여기 지워져가지고 여기는 제 면살인 게 보이고요. 제가 쿠션이다 보니까 기름에는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립은 제가 치킨이랑 차를 마셨는데 이 정도로 멀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눈썹인데 눈썹 진짜 많이 멀쩡합니다. 자,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 살펴보자면 여기 앞부분 제일 기름이 많이 끼는 이 앞부분에는 조금 끼임이 있어요. 쌍꺼풀에. 그런데 뒷부분은 아주 잘 유지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언더쉐도 유지 너무 잘 됐죠?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유지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마스카라 보면은 오 마스카라가 아주 잘 살아남았죠. 옆에서 봐도 컬링이 그렇게 크게 처지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언더 마스카라도 번진 거 거의 없고 가루 떨어짐 같은 거는 아이섀도우든 아이라인이건 뭐 마스카라건 전혀 없고 하나하나 설명을 간단하게 하자면
클리어 쿠션, 일회용 마스크, 물론 일회용 마스크 볼에 다안 닿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안쪽에 수분감과 이제 말하면서 유분이 발생을 하니까 생각보다 유분에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고, 그래도 시각을 넓게 해서 다른 쿠션하고 비교하면은 다른 쿠션보다는 훨씬 더 오래 유지가 됐어요. 제가 진짜 다른 거뭐 좋다 해도 솔직히 한 3시간이면 되게 다 거의 무너져 있는데, 얘는 그래도 6시간은 견디는 거 보니까 확실히 우수해요. 그런데 이거는 피부마다 너무 다를 수 있거든요. 제가 특히나 얇은 피부라서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이것보다는 컨실러를 더쓸것 같지만, 피부가 두꺼우신 분들은 아주 잘 쓰실 것 같아요. 세브린스 아이브로우는 저는 이거 다 쓰면 계속 제가 제 사비로 구매할 만큼 아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3CE 아이섀도우 또한 지속력이 아주 좋은 편이고, 이렇게 약간 그윽한, 몽롱한 요런 음영 메이크업을 쿨톤들이 하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 색을 많이 써서 그런데 요 색을 안 쓰고 요것들만 쓰면 또 맑은 느낌 메이크업 할수 있으니까 이거 쿨톤들에게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오프라 아이라이너 또한 섀도우와의 궁합이 너무 좋아서 섀도우로 위에 픽싱을 하면 이렇게 전혀 안 번지게 오래 가는 점 또한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 다음에 롬앤 마스카라. 너무너무 좋습니다. 번지는 거 하나도 없고 롱래쉬 확실히 되면서 깔끔하면서 풍성하게 발려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거 에스쁘아 다음으로 지금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이거 저는 계속 재구매할 것 같아요. 지금 원 플러스 원 하면 가격도 아주 착하고요. 마지막 오프라 립은 보다시피 유지 잘 되는 거 보이시죠? 계속 프루프 기능도 뛰어나고, 물론 물리적인 이제 마스크에 닿으면서 이제 닦여지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의 부분으로는 닿지만 않고, 내가 뭐 입술 깨물거나, 뭐 일부러 침을 많이 막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버릇만 없다면은 정말 오래오래 유지되는 립이라서 이것도 획강추 드려봅니다. 오늘 이렇게 마스크 프루프라고 해서 신상 나온 베이스랑 색조들 써봤는데 혹시나 이 제품들 구매하고 싶으셨던 보석이들에게 좀 도움이 되길 바라며 그럼 전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